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시장을 이끄는 건 결국에는 강력한 실적입니다. 오늘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종목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휠라홀딩스입니다. 골프웨어 이 매출 성장률이 두 달 새 5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골프 인구의 65%가 3년 이하의 2040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소비에 관대한 세대이기 때문에 휠라홀딩스 긍정적인 기대가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휠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까지 현재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휠라홀딩스 목표 주가 68,000원대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CI입니다. 최근 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달 새 43% 넘게 상승하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현재 구조적인 강세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인데요.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될 시에는 태양광 설치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KB증권 측에서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20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한 학회를 통해서 B형 간염 치료제의 후보 물질이 우수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의 혈중 농도를 100분의 1 이하로 감소시켰다고 하는데요. 최근 올릭스는 중국과 아시아 등에서 빠른 개발과 임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일주일 전에는 탈모 치료제의 공동 연구에서 인간 모낭세포의 효력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릭스 계속해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을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최근 이 대한항공의 주가가 급등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SK증권 측에서는 대한항공이 이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PBR이 1.6배 수준으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개선될 실적을 선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증권 사 측에서는 대한항공 성공적인 유상 증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시아나 인수 등으로 목표 주가는 10% 넘게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